빠방하이. 한국인이라면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하는 분식. 분식도 지역마다 특색 있는 메뉴 하나쯤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전라도 상추튀김부터 제주도 모닥치기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당신이 몰랐을 지역별 신기한 분식 탑5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분식집에만 있다는 로컬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김밥튀김. 뭔가 했더니 김밥에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낸 것. 안 그래도 맛있는 김밥을 튀기다니 타지에서는 보기 힘든 신박한 튀김이죠. 분식집 입장에선 유통기한이 임박한 꼬마 김밥의 수명도 늘리고 맛도 좋아져서 일석이조였고요. 손님들에겐 배고픈 배를 달래주던 간식거리였죠. 이미 발라져 있는 참기름 덕분일까요?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 운 좋게 두세 개 붙어있는 거 집으면 애득이라고. 김밥튀김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소스를 곁들이는데요. 디폴트는 간장이지만 가끔 초장을 주는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잘 어울린다고. 그래도 국물은 떡볶이 국물에 담가먹기. 바삭한 식감은 물론 완벽한 단짠 비율까지 조합이 거의 사기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김밥튀김을 김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걸 먹고 자란 지역 사람들은 김말이보다 근본은 김밥튀김이라고 한다는. 경상도에 김밥튀김이 있다면 전라도엔 상추튀김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깻잎튀김처럼 상추를 튀긴 건가 싶지만요. 상추를 튀기는 게 아니라 상추의 튀김을 싸먹는 걸 말합니다. 원조로 알려진 건 광주광역시. 1970년대쯤 전국의 식용유가 널리 보급되면서 생겨난 지역 음식이죠. 맛있지만 먹다 보면 느끼해서 물리는 튀김. 고기 대신 상추에 싸먹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건데요. 이게 웬걸? 튀김의 바삭함과 상추의 아삭함이 생각보다 잘 어우러졌다는. 조합이 꽤 괜찮은 게요. 채소와 함께 먹기 때문에 죄책감이 훨씬 덜하고요. 튀김의 느끼함을 상추가 잡아줘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보통 오징어, 김말이, 달걀, 고구마 등 모든 튀김으로 나오는 편이지만요. 옛날에는 잡채튀김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기 식감과 비슷한 오징어튀김이 대세가 됐죠. 1인분을 주문하면 오듬튀김, 양념장, 상추로 구성된 한상차림에 어묵국물까지 주기도 하는데요. 분식이 아니라 거의 요리 수준입니다. 상추에 한입 크기에 따뜻하고 바삭한 튀김을 얹은 후 양파와 고추로 절인 양념장을 올리고 쌈을 싸서 먹으면 된다는. 김밥튀김과 상추튀김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 둘 다 맛본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떡볶이 동호회 피셜. 지역별 떡볶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인 특징일 뿐 일반화하는 건 아니니 재미로 봐주세요. 먼저 서울식 떡볶이. 이런 거? 이런 거? 딱 우리가 떠올리는 일반적인 떡볶이 비주얼. 걸쭉한 국물이 특징이죠. 부산식 떡볶이는 주로 가래떡을 씁니다. 새빨간 빛깔만 보고 겁먹을 수 있지만요. 이거 생각보다 달달합니다. 물엿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 이러면 점도가 높아져서 가래떡처럼 굵은 떡에도 양념이 잘 묻어난다고 하네요. 충청도는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로운 편. 맵기로 유명한 신전떡볶이의 고장 대구 떡볶이 스타일은 대체로 맛이 강하고 매운 걸 넘어서 쓰다고 느껴질 정도이죠. 떡볶이와 곁들여 먹는 음식들도 지역별로 신기한 조합이 많습니다. 익숙한 김떡순. 원조는 종로의 포장마차들입니다. 여러 메뉴를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세트로 묶어 판매한 게 그 시작이죠. 김떡순이라면 김밥, 떡볶이, 순대? 너. 김떡순의 김은 바로 김치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져서 주는 김치전과 분식의 조화가 최고였다고. 이외에도 김치전과 떡볶이, 전볶이, 김치전과 순대 볶음, 전순이, 떡볶이와 순대, 떡순이 등 입맛대로 조합해 먹을 수 있었죠. 김치전도 좋지만요. 떡볶이와의 궁합으로 대구의 명물 납작만두를 빼놓기 힘듭니다. 일반 만두에 비하면 담백한 맛이죠. 그래서일까요? 떡볶이 토핑 재료로 최고입니다. 기름의 고소한 맛과 자극적인 양념의 조화. 섞어서 하나를 주문하면 납작만두를 떡볶이에 올리고 국물을 끼얹어준다고. 마산 떡볶이로 가장 유명한 건 6.25 떡볶이 아닐까요? 떡보다는 어묵이 서너 배 많고 특이하게 시금치가 들어갑니다. 약간은 슴슴할 수도 있는 국물. 이게 매력인데요. 실제로 해장하러 오는 손님도 많다고 하네요. 아예 떡 대신 어묵이 주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충청북도 제천 시내에 가면 빨간 우댕이라는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제천의 대표 간식거리로 인기이죠. 맛은 그냥 떡볶이 속 오뎅맛. 떡보다 오뎅파라면 제천 빨간 우댕이 취절하는. 제주 고유의 분식 스타일은 오닥튀김입니다. 제주어로 여럿이 함께라는 의미. 밑값 제대로 하는 게요. 떡볶이, 김밥, 튀김 등 여러가지 음식을 큰 접시에 모아서 내놓습니다. 가끔 돈가스도 넣어주는 곳도 있다고. 이렇게 다양한 떡볶이들이 있었다니 역시 떡볶이 민족답네요.
분식집 계란튀김 한 번쯤 드셔보셨죠? 옛날엔 계란튀김 대신 삶은 달걀을 쌓아놓고 배당 몇백 원씩 팔았다고 합니다. 떡볶이 국물에 넣어 부셔먹기 위함인데요. 은근 수요가 많았다는 나중엔 이 삶은 달걀을 튀겨내 맛을 극대화하는데요. 계란튀김 하나만으로도 떡볶이에 계란과 튀김을 모두 추가해서 먹는 효과를 낼 수 있었죠. 비슷한 메뉴로 메추리알 꼬치와 계란 핫도그도 있습니다. 튀긴 메추리알을 꼬치에 꽂아 떡꼬치 소스를 발라먹는 건데요. 계란보다 훨씬 작아서 한입에 쏙 먹기 좋죠. 계란 핫도그는 계란에 핫도그 반죽을 묻혀 튀긴 건데요. 소세지와는 달리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라고 하죠. 이처럼 분식과 계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1960년대 말 형성된 부산 서동시장에는 특별한 계란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계란만두. 필요한 재료는 오로지 계란과 당면 딱 두 가지인데요. 어려웠던 시절 싼 값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영양식으로 탄생했죠. 기름을 뿌린 무쇠판에 굴린 당면을 올리고 계란을 깨뜨려 골고루 퍼뜨리면 완성! 당면과 계란 조합이 꽤 괜찮은데요. 양념간장이나 떡볶이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만두라고는 하는데 만두피도 없고 오믈렛에 가까운 모양. 왜 계란만두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초창기 버전은 반달 모양으로 만두와 모양이 비슷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처럼 붙여내는 게 더 푸짐해 보여서 바뀐 거라고 하네요. 옛날 인천 초등학생들만 공감한다는 계란쇼 들어보셨나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인천 학교 앞 분식집에서 100원에서 200원에 팔았다는 이 메뉴. 아주머니께 계란초를 달라고 하면 반으로 자른 삶은 달걀에 오이를 얹어 초고추장을 뿌려주는 초간단 메뉴입니다. 가게에 따라 채썬 오이가 아니라 슬라이스 오이를 얹거나 오이가 아닌 상추로 대체하기도 했다는데요. 인천 남부에서만 짧게 유행해서 같은 인천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네요. 맛은 딱 상상하는 그 맛인데요. 면 없이 쫄면 먹는 느낌. 오이의 수분감이 많아서 계란이 촉촉하게 잘 넘어간다고 하네요. 부산의 계란만두와 인천 계란초, 맛과 영양, 가성비까지 다 잡은 메뉴네요. 경상도 쥐포튀김을 아시나요? 뿌이면 안임주의. 쥐포를 그대로 튀겨냈다고 생각하면 오산역입니다. 바로 이 사진. 만드는 방법은요. 먼저 질길 수 있는 쥐포를 가위로 길게 잘라 물에 살짝 불립니다. 튀김옷을 골고루 묻히고 튀겨낸 후 한김 식히면 끝. 맨 쥐포를 튀긴 게 아니라 뻣뻣하지 않고 겉바속촉인데요. 떡볶이 국물도 좋지만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단짠단짠의 정석입니다. 학교 앞 분식점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쥐포튀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사상에 올라갈 만큼 유명한 음식인데 튀김할 때 옆에서 주워 먹다 보면 끝이 없다고. 군산 분식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는 매운 잡채입니다. 특히 공설시장에 매운 잡채로 유명한 가게들이 많죠. 고춧가루, 설탕, 간장으로 맛을 낸 양념에 파, 양파, 어묵, 시금치를 넣어 육수를 낸 후 당면을 투하 끓여내면 되고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시금치는 필수라고. 당면 들어간 짬뽕밥 아니야? 맛은 전혀 다릅니다. 달짝지근해서 떡볶이 국물에 당면을 담아낸 느낌. 주문할 때 맵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국물이 자작해서 식사는 물론 안주로도 손 색 없죠. 다음은 포항 똥튀김입니다. 똥튀김의 리즈 시절 1980년대 중반 포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중년층에게 추억 돋는 먹거리입니다. 고기와 채소, 밀가루를 섞은 반죽을 기름에 튀겨내고요. 초고추장으로 만든 특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죠. 사실 정식 명칭은 아메리칸 튀김이지만요. 비주얼을 본 학생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하네요. 목포 사람들은 거의 다 안다는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염통꼬치. 여기선 떡꼬치보다 대세였다고 하죠. 분식점, 문방구 등 학교 앞에서 팔아서 애들이 정말 많이 사 먹었다고. 가게 심장인 염통을 반으로 쪼개 서너 개 정도의 꼬치에 끼워 구운 뒤 소스를 발라 먹는 건데요. 소금구이 맛, 매운 양념 맛, 데리야끼 맛, 입맛대로 고를 수 있죠. 쫄깃쫄깃한 식감이 닭똥집이랑 비슷한 게 별미라는데요. 1인 10꼬치 정도는 순삭이라고. 분식집에서 이런 걸 판다고 생소해서 더 신기하네요. 분식의 성지라고 불리는 울산. 그만큼 유니크한 메뉴들이 많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핫한 물라면, 꼬글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종이컵을 쭉 깔아주고요. 생라면이 아닌 미리 삶은 면을 각각 담아줍니다. 그리고 라면 스프를 솔솔 뿌려넣기. 물라면 하나요. 주문이 들어오면 주전자에 따로 준비해둔 육수를 부어주는 방식인데요. 육수 대신 오뎅 국물을 쓰기도 한다는. 작은 컵은 300원, 긴 컵은 500원이었다는 물라면. 면도 팅팅 부른데다 싱거워 보이고 뭐지 싶지만요. 물라면만의 특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은근 중독성이 있어서 울산 아이들의 최애 간식이었다고. 추운 겨울엔 어묵 국물 대신 물라면 들고 다니는 게 국룰이었고요. 여름에는 간얼음 올린 냉라면 버전도 있었다고 하네요. 분식하면 칼국수 아닐까요? 울산이 또 칼국수가 유명합니다. 어디서요? 창집에서요. 잉?
네, 찐 울산러들은 칼국수 먹고 싶으면 막창집에 간다고 합니다. 울산 막창집에서는 송칼국수가 공짜거든요. 그것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주는데요. 사람수에 맞춰준다고. 칼국수와 막창이라 생소한 조합인데요. 어쩌다 이런 문화가 생긴 걸까요? 시작은 울산의 경영막창 골목입니다. 처음 문을 연 막창집 사장님, 어떻게 하면 손님을 불러올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요. 답은 서비스 메뉴였습니다. 그러다 감자탕, 떡국, 오뎅탕 등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요, 뜨뜻 미지근한 반응. 그러다 한 번은 송칼국수를 끓여서 내줬는데요, 이게 요물이었습니다. 막창으로 느끼해진 속을 뜨끈하게 풀어주기 딱 좋았다는. 점점 입소문이 돌아 공짜 칼국수가 이 거리의 컨셉이 된 거라고 하네요. 물론 울산이라고 모든 막창집에서 칼국수를 주는 건 아니니 미리 알아보고 가십시오. 울산은 쫀득이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명 연필심 쫀득이. 쫀득이를 기름에 빠뜨려 1분 정도 튀겨낸 뒤 뜰채로 건져 탈탈 털어주는데요, 겉바속촉으로 튀기는 기술이 중요하고요. 포인트는 라면 스프, 설탕 배합의 마법의 가루입니다. 옛날엔 고깔 모양으로 접은 신문지나 전단지 속에 담아줘서 더 맛있게 느껴졌다고. 마지막으론 울산 디스코댕입니다. 말랑한 어묵과 달리 기름에 튀겨 극강의 쫀득함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설탕을 뿌리고 머스타드나 케찹을 찹찹 발라주면 완성! 대신 떡볶이 양념이나 초고추장을 발라주기도 한다는. 울산 출신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네요. 이걸 왜 몰라?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우리 동네 분식들. 집에서 해먹으면 또 그 맛이 안 나는데요. 상추튀김 맛보러 광주에, 막창 칼국수 먹으러 울산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마무리! 아직 김밥을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기대해주시. 라면 딱?